어서오세요 여러분. 아린네 보게요. 꽃소금입니다. 꽃소금. 이거 작년에 샀던 건데 간수 안 빼고 그냥 비닐 채로 줬더니 많이 뭉쳐있어요. 깨서 먹어야 돼. 그리고 손을 집어넣으면 뭉쳐있고 축축하고 이게 촉촉한 라면은 물기가 좀 있는 거거든요. 많이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천일염을 하나 샀어요. 이것도 괜찮은데 금방 먹고 없앨 거니까 괜찮긴 한데 그래도 조금 간수 빼가지고 먹어볼까 하고 천일염을 샀고, 신안에서 만들어진 천일염이거든요. 얘는 간수를 좀 빼갖고 정리를 하신 거라 그러더라고. 근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빼보려고요. 요거 아시죠? 요거 왜 안 빠져? 으이야! 어? 이거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탁 뜯으면은 이렇게 촤악 하고 펼쳐지던데? 이렇게 해갖고. 어우, 추워서 그러니 왜 이렇게 손 고봤니? 아이쿠, 이거. 아이고! 이쪽이 아닌가 봐. 됐다. 보이시죠? 호호, 한 번에 촥 하고 뜯어집니다. 소금 사진 좀, 사진이란다. 소금 상태 좀 보여드릴게요. 아유, 이뻐. 하얘. 얘는 간수를 좀 뺀 거라고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좀, 그러니까 눅눅한 느낌이 없고 괜찮아요. 그래도 뺄 겁니다. 간수. 요거 밑에다가 구멍을 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정도 좀 뚫고 받쳐볼게요. 받치러 가요. 아우, 밖에가 추워서 안 되겠어. 그냥 받치는 거 갖고 나왔어요? 구멍 좀 뚫어볼까요? 나무 젓가락 같은 거 안 되고 쇠 젓가락 같은 걸로 해야지 좀 잘 뚫려요. 으쌰. 넣고 하나, 둘, 셋. 나 이러려고 헬스하는 거예요. 힘 좀 쓰려고 헬스하는 거. 다섯 개 정도 뚫었어요. 옆에도 뚫어볼까? 하나, 둘. 이렇게 놓고.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바닥에다가 벽돌 같은 거 놓고 그 위에다가 소금을 척하니 얹어놓습니다. 그러면은 아까 뚫어놓은 그 구멍 있죠? 거기서 물이 또 스물스물 나와요. 아주 막 콸콸 나오는 거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서부터 밑에서부터 물은 나오고 위에는 점점 맑고 깨끗한 고소하고 단맛 나는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. 간수가 좀 빠지면 그 포대에서 소금을 빼가지고 깨끗한 비닐에다 옮겨 담고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. 그냥 밑에 구멍 뚫린 항아리에다 보관하고 싶었어요. 오랫동안 가고 싶어서. 항아리 씻을 때 이게 세제 갖고 씻는 거 아닌 거 아시죠? 이 구멍이 선선선선 뚫려 있어요. 숨 쉬는 아이들이거든.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예쁘게 햇빛에 말렸어요. 한 3시간 정도 말리고 그리고 또 깨끗한 수건으로 잘 닦아냈습니다.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닌데 아주 엄청 깨끗하게 공들여가지고 관리해줬어요. 너는 오래 가자. 나하고 오래 살자. 요거는 5kg짜리 항아리. 밑에 원래 구멍이 없었어요. 근데 밑에 뚫어주세요. 간수 뺄 거예요. 그러면은 바로 뚫어주세요. 요거 26,000원인가 줬거든요. 그렇게 비싸지 않고 괜찮으니까 한번 구매해보세요. 한 달 동안 요거 간수 뺀다고 조금 내놨더니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가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굳었어요. 그래서 요 간수 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안 쓰는 화분 받침대에다가 신문지 같은 거 놓고 내려간다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항아리 올려놓으면
간수가 빠지면서 신문지가 싹 먹어요. 그러면서 마르고 만약에 뭐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신문지만 바꾸시면 되니까 편안하고 아주 좋아요. 포대 윗부분은 열어놓고선 좀 이렇게 말려서 그런지 위에가 아주 포슬포슬하네요. 요 위에 전체에서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요 부분 요것만 좀 빼고 나머지만 항아리에 넣고 그 포실포실한 것만 위에 좀 얹을 거예요. 아, 영상 찍다 보니까 이 발 나온 거를 내가 몰랐는데 발이 너무 잘 나오네. 아, 발 좀 이쁘게 하고 좀 하고 있지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발이 좀 못 났어요. 간수 안 빼고 집에서 쓰던 소금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뭉쳐있어요. 그래서 그 뭉친 부분들 싹 풀어준 다음에 포실포실한 부분 위에다가 얹으면 끝! 영상 초입에 이 소금은 어느 정도 간수를 뺀 후에 판매를 하는 거였고 그래서 구매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간수 조금 덜 빼도 괜찮겠다 싶어서 요만큼만 볶아서 볶은 소금 준비합니다. 처음에는 센 불에서 볶다가 다다다다닥 튈 때가 있어요. 그때 약불로 바꾸시고 갈색 날 때까지 싹 볶으시면 돼요. 볶을수록 이 입자가 많이 좀 깨지면서 많이 부드러워지고 작아져요. 근데 좀 큰 것들이 남아있거든. 그런 거는 잘 좀 빻아가지고 준비해두면 되겠습니다. 이 볶은 소금 설렁탕 국물 같은 거 간 맞출 때나 아니면 국 같은 거 끓일 때 간 맞추고 또 나물 같은 거에다가 또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무치면 굉장히 맛있어요. 한번 만들어 드셔보십시오. 추천드립니다.